얼굴 팩하면서 듣는 방송 김태현의 팟캐스트. 오늘 특별한 분 또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해안의 대표 변호사이신 신동호 변호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신동호 변호사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변호사님을 또 가까이 뵙고. 아, 네. 그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아주 거의 네. 아, 유명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제가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네. 깊은 사례로 가기보다는 네. 많은 이제 1000건 이상의 이제 커플들을 보면서 네. 이제 변호사님께서 신동원 변호사님께서 이제 결혼식 주례를 맡으신다. 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아, 네. 일단은 뭐 변호사님 저 결혼하려고요. 아, 네. 아, 결혼 네. 안 하셨나요? 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렇다. 그러면 아, 이제 네네. 저한테 결혼하지 마 그러실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결혼해야죠. 네. 결혼하고. 네. 또 될 수 있으면 아이도 낳아서 네. 키우면서 많은 즐거움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결혼을 제가 뭐 주례를 한다면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한다면 네. 부부관계니까 결혼의 첫 출발에 제일 중요한 건 신뢰인 것 같아요. 신뢰. 요새는 네. 그 핸드폰을 다 갖고 네. 다 이제 SNS나 이런 거 너무 그 개개인들의 일상들이 많이 핸드폰 속에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맞아요. 자기만의 세계. 네. 네. 그 요새 뭐 영화도 나왔던데요. 뭐 핸드폰 속을 아, 다 맞아요. 그러면서 그런 영화도 나왔던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완벽한 타인. 네, 완벽한 타인인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네네. 그 핸드폰에서 이제 그 아무튼 일정 시간 노출을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일어난다. 맞아요. 뭐 이런 취지인 네. 것 같은데 일단 서로 믿어야죠. 신뢰는. 네. 근데 살다 보니 신뢰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뭐 더 좋겠지만 결혼이라는 걸 서로 약속을 한다는 거는 네. 일단은 자기가 정당한 선택을 그러니까 네. 결혼에 대한 선택을 했다면 일단은 자연스럽게 믿어주기보다는 일단은 신뢰를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일단 싸움이 안 생기죠. 아. 네. 그러면 서로 간에 뭐 실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지만 일단은 신뢰라는 측면이 가장 그 자기 마인드에서 큰 부분을 차지를 한다면 네. 좀 싸울 가장 일이 중요하다. 그럼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야. 신뢰를 또 서로 주려고 노력도 많이 해야겠어요. 네. 핸드폰은 좀 서로 공개하고 변호사님 눈빛 좀 흔들리셨는데요. 이게 서로 좀 공개도 좀 하고 물론 요새 젊은 부부는 네.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때문에 또 많은 증거로 이혼소송에 많이 나와요. 네, 다양한 증거가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네. 핸드폰이 없었다거나 맞아요. 또는 이제 그렇게까지 뭐 SNS가 일상화되지 않았을 때는 네. 이제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어. 모르고 지나가죠. 네. 근데 요새는 또 핸드폰에 다 남고, 남고 그걸 잘 지우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멀쩡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핸드폰을 들여다봤다가 이런 일이 있었네 해가지고 불화가 많이 생기고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로 인해서 또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고 증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네. 조심도 해야 되고 좀 믿어주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죠. 아, 그러면 주례사로는 핸드폰 관리 잘해라. 뭐 아, 이렇게 또 꿀팁으로 연결이 예, 되네요. 예, 지금 그 생각이 나네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소한 것도 이제 녹음을 한다던가 네. 뭐 남편이 한 말도 몰래 녹음을 한다던가 남편의 약간 거슬리는 말들을 막 적어놓는다던가 그런 좀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이혼소송 의뢰가 왔을 때는 네. 뭐 이혼 그러니까 파탄을 내기로 뭐 확실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묻는 게 그럼 핸드폰에 뭐 있냐, 뭐 상대방에 뭐 찍어놓은 거 있냐. 제가 네. 물어보게 돼요, 어차피.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뭐 저 일해서 하는 거고. 근데 그렇죠. 이제 좀 안타깝죠, 많이. 네. 네. 결론은 핸드폰. 젊은 부부한테 핸드폰 조심해라. 조심해라. 서로 믿어라. 믿어라.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 참 어렵네요. 네. 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믿는다고 네.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네. 진짜 완벽한 타인처럼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마음도 상처받고 또 이혼으로 파탄으로 가는 것도 많이 네. 보시면서 참 많은 생각을
게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어떤 문제로 많이 헤어져요? 지금 혼인을 어떻게 하냐면요. 네. 원래 한 매년 30에서 35만 건의 혼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어렵고 또 혼인에 대한 생각이 이 가치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만 건이 안 돼요. 한 26, 7만 건으로 혼인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이혼은 그 매년 뭐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뭐 다 합쳐서 이혼이 한 10만 건 정도가 대충 유지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네.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이혼은 그 모든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건수고 네. 결혼은 이제 신규 진입하는 그렇죠. 건수니까 네.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힘들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하는 케이스가 뭐 적어도 뭐 네다섯 건 중에 한 건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삶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예전에는 부모님께서 이제 참고 살아라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네. 혼인을 일단 하면 혼인 생활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는데 네. 요새는 이제 개개인의 행복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혼을 하는 게 더 행복하겠다라고 하면 네. 또 이제 그 실행에 옮기게 되니까 네. 뭐가 좋은지는 뭐 함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자신의 밑바닥 그리고 또 배우자의 그 모든 모습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게 될 때 네.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새 가정법원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도 양단의 판결보다는 조정을 또 도와주고 네. 거기에서 이제 많은 거 얻어갈 수 있도록 네. 그 이제 그 상담의 경험 또 전문성이 있는 조정위원님들을 많이 위촉을 해서 네. 그 꼭 판결로 가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네. 이제 법원에서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이제 미성년 자녀가 문제 있을 때는 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혼을 하더라도 네. 좀 건강한 이혼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서포트가 있네요. 네네. 네. 네. 이렇게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가정주부로 사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혼하면 재정적으로 독립이 안 됐을 경우 네.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돈도 없고 방법도 몰라서 고통받으면서 이혼을 하지 못하는 분도 참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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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네. 첫 발걸음 내디디면 좋을까요? 이런 가정은 예를 들면 뭐 폭력을 당하거나 네. 남편이 너무 괴롭힌다던가 정말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는 게 한 인간으로서 더 좋다. 네. 이럴 때 어떻게 네. 처음 그 시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폭력이 있을 때는 네. 소송을 하게 되면 좀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송과 함께 바로 그 적금 금지 신청이나 또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당장 그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네. 바로 그 부분은 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빠른 네. 시간 내에. 네. 그래서 일단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결정이 나오면 이제 소송을 쭉 진행할 때도 법원의 허락이 없이는 접근을 못하죠. 네. 그런 제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특히 이제 뭐 그 경제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다. 네. 네. 그럼 당장 이제 뭐 부부간에 파탄이 나서 생활비도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양육비도 지원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면 소송 네. 중에도 일단 양육비나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그런 신청을 하면 길을 빨리 열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의 경제 능력을 파악을 해서 네. 월 얼마씩 주라 이렇게 결정을 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죠. 요즘에 양육비 잘 안 네. 주는 아빠들도 많다 그러던데. 네.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이제 양육비 부분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실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추심을 하는데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도적 장치는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고요. 네. 외국 같은 예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네. 뭐 여권을 정지시킨다거나
아니면 신용도의 문제를 제공을, 그러니까 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네. 또 이제 세금적인 측면으로 같이 연계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입법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불이익 당하도록, 불이익 당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군요. 네. 아, 어쨌든 여성으로서는 또 경제 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이혼이 높은 벽 같고 네. 힘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가장 좋은 건 이제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리는 것도 상담을 드리는 것도 네, 좋은 시작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행할 수 있고 네. 이제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고 네. 근데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있어서 네.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그 재판상 이혼에도 이제 일단은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냥 이혼 그 이혼을 청 그 아예 소장을 내는 방법이 있고 일단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러면 일단 조정 신청을 하면 네. 당장 이제 소송같이 소송하고 조금 다른 것은 조정 신청을 하면 법원이 좀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을 보고 진행을 해 주거든요. 중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는 그러니까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때는 네네. 그냥 이혼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보다는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일단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아, 그런 또 방법이 있군요. 네. 맘스 라디오 이제 청취자 엄마들이 많은 엄마들이 방송 들을 텐데요. 네. 엄마들한테 앞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 좀 들려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법정 뒷 이야기, 네, 네. 재판 후의 이야기 좀 더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네. 그럼 뭐 일단 제가 뭐 이혼 소송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혼에 네. 대한 얘기도 좋고 네. 또 이제 뭐 제가 이혼 소송만 했던 게 아니고 수많은 많은 재판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법률 상식이나 네. 이런 부분들도 서로 뭐 얘기하고 네. 도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굳이 네. 너무 부담스러워서 뭐 전화하거나 찾아가기 힘든 분들은요, 저희 맘스라도에 메일 주시고 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네.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변호사님과 함께 고민들 하나하나씩 네, 해결하는 예.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첫 방송했는데 어떠셨어요? 아, 너무 뭐 대표님을 얘기하는 게 너무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변호사님, 신동호 변호사님과 함께 또 법률 상실, 상식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